그럼 고추 따라 안 가고 있네. 빨리 고추 따. 알았어, 알았어. 빨리 고추 따러 가서. 비 안 왔죠? 비살이 뛰게가 비살 거지 다 했다네. 아, 비 왔대요? 어, 비살이 뛰긴데 지금도 뛰긴데. 고추 따다 놔놓고 그래 댕겨시면 우리 옛날 우리 시아버지 살았을 때 그때 다 쫓기 나간다 막. 어머님 저 어머님 대사 절반이 고추네요. 예, 오늘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서 고추 다 따버려야 되겠네. 고추 한 박에서 따가 후유후유 하던데. 그만 해서 그 뭐 겁나더라 하더만 막 후유후유 해서 가지고 고추 따기 전에 내가 겁이 나서 죽겠더라고. 근데 그 고추가 키우기도 어렵고 그냥 손도 많이 가서 내년에는 그 고추 말고 거기다 뭐 다른 거 심어버리죠. 예. 고추는 우리 아들 주고 먹으려고 하지 뭐 그 짠 일이 있어 안 하고 씻어서 우리 아들 김치 담가주고 장해주고 이러려고 하지. 아, 그러면 우리 고추 안 한다. 그러니까 뭐 좀 먹으러 갈까요? 집에 가가지고 빨리 고추 따러 가자. 그러죠. 고추 때문에 노인이 제일 걸리는 거지. 네, 그러니까 빨리 먹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나? 어? 식사. 아, 그래도 왜 뭐 먹으러 가셨네요. 뭐가 빨리 돼요? 저희가 빨리 하고 또 고추 따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. 네, 제가 지금 여기 조식 파트 보시면요. 된장찌개하고 사골 우거지탕이 빨리 나옵니다. 그래, 그럼 된장찌개 하나, 우거지탕 하나. 네, 알겠습니다. 난 살이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한 5 사이즈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, 쟤. 살이 빠져서 덩어리가 있는데. 다음에는 낚시도 한번 나가가지고 광을 한번 잡아가지고. 낚시는 무슨 낚시는. 배빌러 가면 그것도 가서 사먹는 거 낫지. 무슨 배빌러 가지고 간다. 그만큼 더 많이 잡아오면 됐지. 그거 하는 돈 가서 사먹지. 그래. 나눠 먹어야겠다. 그것도 가운데. 네, 알겠습니다.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셨나? 외국은 안 갔다. 안 갔다. 내 비행기 못 타고 애들 가지고 멀미나. 멀미면 일본은 뭐 한 시간이면 가는데 한 시간. 아이고 중국에 동생이 아마 뭐 만나러 오라고 전화해다 안 가는. 그 엔화가 싸져가지고 요즘에 또 일본으로 많이들 여행을 가나 봐. 엄청 갔다 오나 봐. 일본에 왜 돈 갖다 주니? 우리 국내에서 먹지. 일본 사람들 남 독도 뺏어가려고 청탁을 치는데 그 말 가나. 아이고 이제 먹을 저녁 먹을 수 있겠는데 가가지고 바치고 마고 잤으면 좋겠다. 차에서부터 주무셔요. 제가 멀미 안 하게 운전 잘 해가지고 갈 테니까. 지금 몇 시나 됐노? 뭐 아마 5시까지 되시겠는데. 5시는 무슨 5시 57분인데 4시. 아, 이렇게 3분이나 남았네. 그럼 가면 한 6시 다 됐는데 뭐 고추는 무슨 고추 따는. 아직 5시 한참 남았어. 아이고 잠이 그렇게 쏟아지네. 아주 멀미 나고. 직변 안 가서 회 먹고 그러나 봐. 아이고 차 타셨어. 머리 차 타셨어. 이거는 이사방님도 모르시죠? 요만은 모르시죠? 바로 넘어가시네. 저도 졸았어요 지금. 오일 가지고 뭐 발라준다고. 네. 아유 괜찮아라 그런 거 안 바쁜 사람을 이래. 아니 나도 이거 잘 모르는데 내가 그 우리 함익병 선배한테 아유, 배웠어. 우리... 내가 해가지고 나 저도 하고 오늘 그냥 햇볕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알레르기가 이제 다 올라왔어 손에. 아 그럼 뭐 하래. 이 땀이 찔찔 흘리고 하는데 뭐 고업은 사람 많아 그놈이 그런 사람이나 하지 뭐. 이쁘다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 할. 이보 자식 보다시피 천 얼마나 받쳐가. 할 필요 없잖아. 저거 로션도 못 발라. 하는 고생만 하고 힘만 드니까 뭐 하러 해요. 즐겨주니까 더 모르겠어. 야, 진짜 이거 진짜 웃기다 이 투자. 땀이가 찔찔 흐린데 뭐 이거. 오이도 까야 되잖아. 뭐 오이 껍질질 하지 그럼 뭐 껍질 껍질채도 갈아서 껍질이 더 영양가 많다는 거. 당신도 그래 하루가 안 늦는가? 이거 하고 미국 코리아 대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. 늙어 가지고 모시는 대회나 나가면 1등하지. 함서방도 그 집에는 그 사위가 뭐 피부가 살이 나도 있고 온갖 짓다 하겠지만. 우리는. 내 거 사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속비나 좀 고쳐주면 좋겠다. 이런 것도 필요 없고.
계속 나서 막 고개 폭 숙이고 계십니다. 저보게.